안녕하세요, 김포항입니다. 오늘은 물생활 입문편 바닥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흰 자갈, 백사, 산호사, 황토볼, 블랙 다이아몬드 샌드, 적사, 흑사, 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산호사는 보통 이제 시클리드과 애들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pH가 오르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뼈다귀 모양의 산호사라서 흔히 뼈산호라고 많이 부릅니다. 또한 pH 올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시클리드과 아이들한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블랙 다이아몬드 샌드입니다. 왜 블랙 다이아몬드 샌드냐? 검정색 흑사랑 다르게 물에 들어갔을 때 유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색이라서 블랙 다이아몬드 샌드입니다. 다음은 황토볼입니다. 수질 정화에 도움이 되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진 않지만 제가 써본 결과 탁월한 효능이 있는 바닥재인 것 같습니다. 이 황토볼은 새우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블루벨벳, 초콜릿 새우 등 갈색이 색이 반대되는 아이들에게 사용하시면 오히려 갈색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백사입니다. 입자가 조금 굵은 백사인데요. 모래는 아니고 아주 작은 흰 알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자가 더 큰 바닥재입니다. 바닥재 사이즈는 키우시는 분 마음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에 따라 장단점에 있느냐? 따로 없습니다.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바닥재입니다. 다음은 흑사입니다. 여기는 1에서 3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흑사입니다. 흑사는 구피, 안시, 코리 등 가장 대중적인 바닥재입니다.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닥재이고, 단점은 저렴한 흑사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많이 필요로 하는 바닥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묵은 흑사가 가격이 더 비쌉니다. 다음은 적사입니다. 특히 적사는 콜이나 안시 키우기 적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흑사에 안시나 코리를 많이 키우시는데 안시나 코리를 흑사에 키우시면 오히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진짜 제대로 키우기 원하신다면 여기 적사를 사용하셔서 얇게 1, 2cm 정도만 까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수하는 방법은 여기 입자가 워낙 얇기 때문에 사이콘을 윗부분만 자주 조금씩 해주시면 됩니다. 모래까지 빨아들이면 모래가 다 뒤집어질 수가 있어서 조금씩 윗부분만 환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얇게 1, 2cm 정도만 까셔야 합니다. 흑사에 키우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흑사에 키우게 되면은 안시나 호리 같은 경우는 입이나 아가미가 아래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찌꺼기, 분진 그런 것들 계속 흡입하기 때문에 오히려 흑사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안 좋습니다. 청소를 자주 하시는 분이면 키우셔도 상관이 없는데 청소를 조금 게을리 한다, 본인이 조금 환산에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적사에 얇게 깔고 키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우 키우기 적합한 소일입니다. 여기는 3리터이고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하는 네오 소일입니다. 3리터 3mm이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 많이 쓰고 있는 그로비타 소일입니다. 식초나 그냥 생이 계열 키우시는 분들은 그냥 네오 소일을 사용하셔도 무난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이듯이 CRS나 비시림프 계열 새우를 키우실 때는 그로비타 소일, 시리즈 2 영양계 소일을 사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 말고도 많은 소일들이 있으나 가장 무난하고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일 두 가지입니다.